안녕하세요. 미디어 리퍼블릭의 박준식 기자입니다. 위대한 생각. 오늘은 벽에 부딪혔을 때, 벽과 마주했을 때, 당신의 위기일 때,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? 삶이란 언제나 알 수 없는 수많은 미로 속에서 우리는 그 미궁을 다시금 벽이라 단정짓고 회피하며 변명하고 그리고 또 다른 타인을 만들어 그들에게 그 벽을 씌웁니다. 난 결코 벽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. 내 인생엔 벽 따윈 존재하지 않으니까.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치 그 벽을 다 부시고 행진하는 자처럼 거짓되게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당신은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? 위대한 자라 불리우는 자들은 모든 것을 부시거나 허물고 그리고 그 벽을 관통해서 나아갑니다. 당신은 위대한 자입니다. 미련한 자는 그 벽을 주먹으로 부십니다. 부서지지 않는 벽을 온통 자신의 힘과 아집과 무능력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희생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며 그것에 본인의 사명을 더 씌웁니다. 여러분, 벽이 두껍습니까? 인생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해 돌아가는 당신의 인생을 보며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? 벽은 늘 우리 앞에 거대하게 서 있으며 우리는 그 벽에 대해서 조하게 됩니다. 당신은 돌아가는 자입니까? 넘어서는 자입니까? 부시는 자입니까? 여러분, 결코 벽은 우리가 만든 적도 없으며 본 적도 없습니다. 저들은 우리에게 벽을 씌우고 벽 뒤에 숨어서 우는 우리의 모습을 비웃을 뿐입니다. 우리에게 공포를 주며 우리에게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추락하는 그 심장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. 우리는 벽을 만든 적도 없으며 그 벽을 본 적도 없습니다. 우리의 이력서에는 수많은 벽이 존재하나 그 수많은 벽은 거대하다고 말하는 저 거대 자본이 만들어낸 산유물일 뿐입니다. 우리 시대에는 이미 벽은 존재한 적도 없으며 그 벽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. 단지 저들의 주머니를 위해서 당신 앞에 벽이 있다고 당신을 세뇌시켰을 뿐입니다. 벽은 넘어서는 것도 아니며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특히 부시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. 이제 그 벽에 인생을 낭비해서 당신을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시간 따위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. 이제 지그시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무시하십시오. 인류에게 벽은 없었습니다. 벽은 단지 저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그들 스스로가 우리에게 더 씌우는 가짜입니다. 공포입니다. 프레임이며 이념이며 색깔일 뿐입니다.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아가면 됩니다. 시작부터 우리에겐
벽은 없었으니까요. 존재하지 않는 벽에 대한 위대한 생각입니다.